네, 여러분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하고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주신문고 조지연입니다. 매주 토요일 12시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의 갖가지 종목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 썩인다 싶은 종목,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한 종목, 그 어떤 종목이라도 고민되신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자, 앞으로 한 시간 동안 그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고민을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려야겠죠?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화로 접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내시는 내용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 잘 접수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주신문고를 시작해 볼 텐데요. 토요일 12시 정말 황금 시간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요즘 가장 핫한 두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자, 이태우, 김대호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핫한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하게 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저도 시청자분들의 고민 해결에 나선 만큼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에 앞서서 뭐 이번 주 시장 뭐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네, 코스피 시장 뭐 거의 이제 2,500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이태우 전문가님. 네.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번 주 시장 흐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일어났다라는 점과 두 번째로는 이제 빠른 순환매가 굉장히 특징적이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사실 시장 자체가 7월 달에 저점을 잘 다진 이후에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반등을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상승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주도 섹터 그리고 어떤 주도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 차별화 장세들, 어떤 특정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한 수급들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이번 주에도 일어났다라는 점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빠른 순환매가 특징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는 단기 고점을 형성해주고 어떤 종목들이 단기 고점 이후에 바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가장 특징적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부터의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영우 신드롬으로 인해서 콘텐츠주들이 굉장히 강했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또 움직였던 게 투자 모멘텀에 의해서 2차 전지라든지 폐배터리 관련주들, 다음으로는 이제 폴란드 수출에 따른 어떤 방산 관련주들이 강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태양광주들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공장 무인화 이슈로 인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주 중반 정도에는 뭐 저가 매수의 기회라든지 또는 신작에 대한 흥행 이런 이슈들이 불어닥치면서 게임주들이 강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로 또 수급들이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시기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하루 이틀 정도 이후에 다음 섹터로 넘어가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8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긴 맞지만, 사실상 뭐 그간의 하락폭 자체를 굉장히 만회하는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조금씩 이제 업종들 간의 이런 순환매의 흐름이 특징적이다 보니까 체감상으로는 그렇게 강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은, 그래도 이런 흐름이 나타나 준다라는 것 자체는 1차적으로 우리 시장의 투심을 회복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투심이 회복이 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제 주도 섹터가 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번 주 분위기 자체 뭐 체감 지수는 좋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위기 자체는 다음 주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지수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만 아직까지 이 지수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 조금 더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대호 전문가님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대호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이번 주 제일 긍정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본 부분은 외국인 순매수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사실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이 나오면서 이 외국인들 도대체 언제 돌아올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저가 매수가 진행이 됐죠. 7월 달에는 2조 3천억 규모로 매수를 잡아줬었는데 이번 주 8월 1일부터 5일간 5일 동안만 보면은 1조 5천억을 매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매수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저점 구간은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외국인 수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단기적인 부담감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규로 종목들을 접근을 할 때 그리고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볼 때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매수 관점보다는 단기적으로 매도 관점 그리고 조정이 나와줄 때 매수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지금 시장에선 유리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나온 이 고용 지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밤에 고용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잘 나와줬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이 모멘텀, 이 이슈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사실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슈가 뭐냐면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침체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를 건드려줄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할 때 기존의 자이언트 스텝에서 뭐 빅 스텝 이렇게 줄여나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번 고용 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옴에 따라서 9월 달에도 혹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조금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증시가 흔들릴 때 그 금리 인상 관련된 자이언트 스텝 관련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의 이 섹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까 우리 이태우 전문가님께서 또 주도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조금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이 사실 1년 반, 2년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아주고 나서 저점 부근에서 시장을 먼저 좀 끌고 가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7월 중순 이제 증시가 급락 나왔을 때 그 직후부터 해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 자체는 시장을 빠르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60선을 돌파를 해주는 이 지수 차트를 볼 때, 업종 차트를 볼 때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 전부터 미리 끌고 가고 있었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이 장기 평선들을 돌파해주는 이 업종 자체가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적인 측면을 보면은 앞으로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이제 뭐 세계 폐하마켓이라든가 오늘부터 세계 폐하마켓은 진행이 되죠. 뭐 진행되는 이 학회라든가 뭐 9월 달에 있는 ESMO, 뭐 유럽 종양학회 이런 일정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와주게 되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가 단기적으로는 조금 시장을 주도해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 포인트를 좀 기억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 섹터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 최근 들어서 수급 많이 들어와주고 이번 주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 나왔는데 다음 주가 좀 이어지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도 역시 뭐 지수에 따른 그런 결과에 흔들리기보다는 또 업종별로 좀 주목을 해보고 또 다양한 이슈들까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잠시 후에 이 두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이 이어질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내실 수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 지금 6231님이 카카오 10만 3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지금 뭐 2분기 실적이 좀 선빵을 나타내면서 비교적 뭐 양호하게 또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난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태우 전문가님 좀 전략 부탁드릴게요. 일단 카카오 매수하신 금액대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근데 우선 이 종목에 대한 진단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체크하셔야 될 부분은 내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먼저 체크하셔야 된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단기 관점, 단기 트레이딩을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하시면은 카카오를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다른 종목으로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게 갈아타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내가 중장기적인 성향이 맞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이번 주 같은 경우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동반 강세 흐름이 나타났는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어떤 한 종목이 강한 흐름보다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동반적으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강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제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은데 카카오 같은 경우 이번에 그 시그널을 좀 바꿔준 요소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번 2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을 약 한 49% 이상 이제 상승하면서 영업이 굉장히 잘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이제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근데 지난 2020년도 11월 구간 때 고점을 형성했던 구간이 지금 현재는 눌려서 지켜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과연 이 카카오가 2020년도 연말 때 2020년도의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좋은데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2020년도의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시면은 약 6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90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올해 예상 이제 2020년도는 4조 100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45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액 자체가 7조 5천억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이익 자체도 7천억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를 여러 가지 뭐 정황을 좀 고려해 보았을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비중 자체가 3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너무 늘린다라기보다는 한 10% 정도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다. 그 이유 자체도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연기금부터 뭐 기관 그리고 투신이라든지 기타 금융 이런 이제 전반적인 메이저 수급들이 최근 한 3거래일째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구간은 좀 강하게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조금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한 10% 정도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1차적으로는 한 12만 원 부근대 정도까지는 노리고 조금 더 먼 관점으로 뭐 향후 한 3년에서 4년 그 이상을 바라보신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뭐 17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12만 원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787님,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기아, 매수가가 8만 7천 원이고요. 비중은 60%입니다. 최고가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많은 종목들 뭐 실적에 따라 상승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일단 기아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이제 대형주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뭐 일단 비중을 좀 크게 들어가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비중 60%를 진입을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비중을 우리가 크게 접근을 할 때는 좀 매수 타점을 좀 잘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따 차트 보면서 해당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그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 대형주들이 지금 차트가 나왔는데 바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박스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나서 기간 조정을 거쳐가는 과정인데 그 기간 조정 과정에서는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을 때 좀 마음의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 지금 보시면 상단 구간에서 지금 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매수 진행을 할 때는 좀 하단 구간에서 분할해가지고 접근하는 이 방식을 좀 선호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 환경, 뭐 이제 실적적인 모멘텀을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자동차 관련주들 실적 한번 간단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자, 지금 기아의 이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 시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황에 대한 이야기, 뭐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이야기들 나와주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는 있다. 다만 지금 시장 환경이 대형주의 우호적인 환경은 아니라는 점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장세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이런 그룹들이 다 같이 이렇게 대형주들만 올라가는 시장이 있는데 그런 시장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유동성이 늘어날 때,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돈이 많아질 때, 거래대금이 늘어날 때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럴 때 대형주들은 이제 대형주들을 매매할 때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고 싶다. 그런 시장에서는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거래대금 뭐 이제 올 1월이랑만 비교해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진 시점에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이게 근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가격 전략을 잡을 때 좀 매도하고 평균 단가를 조금은 조절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요. 월봉상으로 지금 저항대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한 상황이에요. 유동성 장세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뚫고 올라가줘야 폭발적인 성장, 이 주가적인 폭발적인 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해당 구간에서 막힌 상황에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염려를 하시고서 평균 단가 조절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볼게요. 일단 단기적인 모멘텀을 보게 되면은 계속 위아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9월까지 금리 인상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또다시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8만 7천 원 우리 매수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조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8만 7천 원 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비중 축소 절반 정도 덜어내시고 잔량 가지고 가시면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때 그 기존에 매도했던 물량들 하단 구간에서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보셨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당 구간 평균 단가 조절할 수 있는 구간은 7만 4천 원에서 7만 6천 원 구간에서 좀 평균 단가를 조절을 하시고 단기적으로 내가 이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8만 7천 원 우리가 비중 줄였던 구간에 올라올 때 또 비중 축소 눌렸을 때 이제 다시 재매수하는 관점을 가지고서 좀 기간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일단 목표가 8만 7천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도 이렇게 두 전문가님께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지금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자 샵 3772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종목 한번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을 해볼 텐데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보고 많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예, 반갑습니다. 종목 고민이실까요? 대주전자재료요. 네,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 뭐 자주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언급이 되는 종목인데 지금 3주째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매수가가 7만 원이시고 네,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비중이 7만 원이 20%예요. 네, 20% 되시고요. 예. 아,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한 달 반 되나 뭐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미쳤어요. 많이 미치고 네. 노는데 친구가 이걸 한번 사보라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앞으로 어디 될지 팔 시기가 언제 오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초보자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래도 수익권이세요. 지금 현재 8만 4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태우 네.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좀 진행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한 20% 정도 수익권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예. 네. 근데 이제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게 이제 주변 지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내가 어떤 기업인지를 먼저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이 유망한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시고 그러고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뭐 지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는 것은 사실 이 기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잘 모르는 기업은
그냥 수익 실현하거나 또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에게 이제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한번 보실 때 내가 홀딩에서 더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이거를 결정하시는 거는 보통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와주느냐 아니면 실적이 안 나와주느냐 업황이 좋아지느냐 이런 거를 판단하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대주전자 재료를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2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도 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년보다 훨씬 늘어나고 있고 내년, 내후년도 지속적으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업이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유보율이 1600%가 넘고 부채 비율이 약 12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재무적으로는 우량한 기업이어서 탄탄한 기업을 잘 선정을 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20% 정도 수익권일 때 지금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가져가서 수익을 올리고 싶을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선생님 맞습니다. 그 관점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먼저 첫 번째로는 지금 대주전자 재료의 최근 매수세, 매수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뭐 금융투자, 뭐 투신 이렇게 굉장히 큰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이 대주전자 재료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기업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 메이저 수급들이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공시가 나온 게 있어요. 대주전자 재료 측에서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개혁에 대한 체결 결정 소식이 나왔는데 이게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대주전자 재료 자체적으로 자사주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내가 내 주식을 산다라는 것은 내 주식이 지금 구간이 굉장히 싸고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할 때 자기 주식을 사겠죠. 예. 네. 그 관점에서 지금 대주전자 재료가 100억 원 정도를 자기 주식을 사겠다라고 결정을 내렸고 이 기간이 한 11월 19일까지를 계속해서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뭐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조금 더 끌고 가서 수익 실현을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위치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구간대. 왜 그러냐면 이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왔던 부분이 10만 원 부근이기 때문에 10만 원 구간에서 1차적으로 수익을 실현하시고 2차적으로는 12만 원까지. 10만 원 구간에서 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12만 원 구간에서 나머지 반 정도를 전부 다 수익 실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말따라 참 하도 많이 미쳤는데 선생님 말 들으니까 그래도 마음을 놓겠네요. 밤을 제대로 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도움 되셨다면 자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다.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1차 손절가 10만 원, 2차 손절가 12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로투세븐입니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550원에 10%입니다. 네, 제로투세븐 매수가는 9,550원이시고 비중은 10%입니다. 이 종목 손실이 좀 큽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7,300원인 만큼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도 뭐 비중이 많이 크지 않다는 점 좀 위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 시청자님께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시청자님 이거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좀 길게 또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길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 관점 통해 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여쭤본 거예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튀어올 만한 재료가 이제 동사 지분 매각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복될 수 있어 가지고 좀 한 번씩 윗꼬리가 이렇게 크게 나와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 좀 떼내고 좀 실적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적인 측면들 보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내가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긴 호흡으로 먼저 봐야겠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 중국과 좀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산화정책 관련주들 자체가 중국이랑 좀 친했을 때 이 관련된 모멘텀들 발생하면서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그 기간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시점이 오게 되면은 우리 매수가 2, 3까지도 좀 크게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봉 차트부터 우리 시청자님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했을 때 실익 구간이 있어 보이시나요, 혹시? 전혀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단 구간에 대부분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월봉상으로 사이클을 정직하게 그리고 있는 주식들이 실적 같은 이런 모멘텀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계속 끌고 가면서 이전 박스권이 사이클을 타면서 올라갔을 때를 노려보면 좋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월봉상 저점인데 실적적인 측면 보면은 이전에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 적자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년도에 폭발적으로 올라갔긴 했지만 그 이후에 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이 사이클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21년도 23억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22년도, 23년도까지 컨센서스 계속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추세 전환 나올 경우에는 우리 매수가 이상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1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저항대가 몇 군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만 원대 초중반,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 올라오게 되면은 계속해서 저항을 받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박스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 구간들이죠. 2015년도부터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입니다. 해당 구간 이번에 2020년도 유동성 장세 오면서 돌파하기는 했지만 지금 자금 상황과 증시시장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과 이때의 자금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이만큼의 폭발적인 오버슈팅을 기대하기보다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서 저항 발생을 했던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하는 쪽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저항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 12,000원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12,000원까지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근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중간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조금 뭐 포지션을 바꿔야 될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9,000원대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단기적인 재료 있기 때문에 9,000원대까지도 올라왔을 때 내가 급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신을 이제 조금 손실을 감안하더라도 매도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이 가능하시다면 12,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를 해주셨고요. 단기적으로는 9,000원대라고 아주 꼼꼼하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3327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자, 현대위하고요. 지금 매수가가 82,000원이고 비중이 20%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최근 뭐 8% 급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진단도 좀 이태우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위아에 대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구간은 절대적으로 홀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역시나 이 종목도 결국에 이번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실적 성장성이 계속해서 가시화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죠. 근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이 현대위아를 평가했을 때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리스크적인 요인으로 꼽았었습니다. 어떤 요인이냐? 지금 현대위아의 러시아에 있는 공장의 가동이 아직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는 좀 더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현대위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주중에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현대위아를 또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에 대한 흐름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의 지속적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뭐 7월 20일경부터는 계속해서 한 차례도 매도 없이 매수세를 꾸준히 유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7월 말경에 한 차례 대량의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한 차례 레벨업을 시켜놓은 상황인데 사실 이 현대위아처럼 조단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엉덩이가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매수하시 금액대까지 단기간 내에 급등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상승 이후에 한 차례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지켜주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7만 원 부근대에 위치해 있는데 아무래도 7만 원 부근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이라든지 5월 그리고 지난 1월경에 한 차례 이탈했던 구간, 이 구간을 저항의 구간을 지금 맞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쉬어갈 수는 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는 8만 원 구간대에 한 차례 또 저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12월경에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주면서 한 차례 매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올라와주면 매물을 한번 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8만 5천 원 매수가 부근까지 가기까지는 어느 정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7만 원 부근 현재 구간 그리고 다음으로는 8만 원 구간대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히려 뭐 7만 원 구간을 오히려 돌파하고 나서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잘 지켜만 준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비중은 10% 정도는 추가 매수를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매수가 부근까지 가려면 좀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인데요. 자, 미미님. 한국정보통신 매수가 8,970원이시고 비중이 5%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비중이 그래도 5%인데요. 김대우 전문가님, 네.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정보통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보였던 종목은 아니죠. 이제 좀 한동안 소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죽어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거래대금 줄어들면서 이렇게 소외주들 한 번씩 좀 튀어오르는 모습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당장에 소외가 되고 있지만 뭐 바닥 구간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뭐 한두 개 주목 받아줄 수 있는 이슈도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하고서 해당 종목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과거에 2020년 18년도부터 20년도 사이에 이제 핀테크 관련 기업으로 많이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 주목을 받았을 때 이 테마성 정말 좋게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2022년도, 23년도 이 핀테크 사업이 죽는 산업 분야는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까지 조금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5%라서 이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도 좀 고려를 하실 수 있는 종목이겠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그 부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봉상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너무 이전 데이터들은 좀 제하고 최근 2020년도 이후로부터 데이터들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테마가 발생할 때 한 주간 상승률이 50% 많게는 60, 70%까지도 지금 발생하는 것을 같이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테마 형성 됐을 때 대장주 잡아가지고 올라갔던 이력들이 있는 만큼 해당 종목도 추후에 거래대금 다시 발생을 했을 때 폭발적인 상승력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20, 30% 정도는 우습게 이렇게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 지금 소외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대금이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주목받는 이슈들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핀테크 관련된 이슈들 뭐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이제 뭐 AI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전 저점들 좀 안정적으로 이 종목이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을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때 당시에 저점을 만들고 나서 여기 구간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 박스권 형성해줬던 구간에 지금 살짝 이탈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차트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차트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저점들 좀 위미가 크게 발생했던 저점들 구간까지 내려왔다가 기술적 반등으로 툭 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000원 구간부터 9,000원대 후반 구간에 이렇게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기술적으로 6,000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튀어오를 수 있는 구간이 8,000원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거래량 보시면 하루에 만 주식밖에 발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없이 한 번에 또는 손절 물량이 한 번에 튀어나올 때
축축하고 내리꽂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감에서 들어오면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6,000원대 초반에 내려오게 되면은 한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하고 우리가 8,000원 정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당장에 8,970원 매수가인데 추가 매수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평균단가 조금 조절을 하시고 목표가 8,000원 설정해가지고 해당 구간에서 좀 약수익이라도 실현할 수 있는 평균단가 조절하고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 8,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도 조금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추가 매수 없이 만약에 그냥 여기서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매수가 부근 지금 9,000원인데 9,000원에서 욕심내지 마시고 위에 올라오면 또 저항 계속 맞을 거거든요. 욕심내지 마시고 포트 조정 또는 하단 구간에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매도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욕심내지 말고 약수익이라도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종목 상담 두 전문가님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전화 02-3772-0263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종목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또 다음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아, 맹문지야.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670원이 10%입니다. 아, 네. 일단 명문제약 매수가가 5,670원이시고 비중이 10%이십니다. 자, 코로나19가 네. 재유행하면서 지금 제약바이오 요즘 활약이 좋은 만큼 이 종목 좀 상승 여력이 있을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태우 전문가님. 네, 이 종목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제가 시청자님께 질문 한 가지 드려볼 건데 명문제약은 혹시 언제 매수를 하셨고 어떤 투자 포인트로 매수를 하셨는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21년 1월부터 네. 매수를 점차적으로 했거든요. 아, 2021년 네. 1월부터 분할 매수로 계속 매수를 하신 네. 건가요? 네. 네, 네. 그러면 매수 포인트는 네. 어떤 포인트를 잡고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 그때는 제약주, 맹문제약주가 괜찮다 해서 네. 그때 손절도 못하고 이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일단은 명문제약 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월 달에 굉장히 강했던 이유는 코로나19 관련주로서 부각을 받으면서 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하신 타점 자체가 워낙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고 지금 현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과연 코로나19 관련된 어떤 치료제 관련주라든지 실체가 없는 그런 관련주들이 부각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이제 테마성으로 부각은 됐지만 실제로는 뭐 이와 관련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없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이제 명문제약의 최근 3개년도 영업이익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적자죠. 네, 그렇죠. 3개년 연속 네. 적자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올해랑 그리고 내년에도 적자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금액대보다는 한 40% 정도는 지금 손실권이신데 만약에 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이었고 뭐 유보율도 잘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겠지만 이 기업은 그런 기업은 조금 아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그냥 일단 보유하고 계신 비중으로 지금 구간의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현재 주가 위치는 코로나 저점 구간 때까지 이미 눌렸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더 떨어질 것보다는 현재 구간에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가 아니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비중을 가지고 홀딩을 하시고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6월 초에도 한 차례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한번 급등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도 장기 추세선을 계속 맞고 떨어졌거든요. 일단 차트를 보실 때 120일선이 있으실 거예요. 그 120일선을 맞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다음 한 차례 때 거래량이 실어주면서 121선을 맞고 또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21선을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최대한의 어떤 그 손실을 줄이는 쪽으로 포커스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은 만약에 121선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한 4,400원 정도 대에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은 비중을 해당 구간에서는 좀 줄여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신다라고 하시게 됐을 때는 명문제약을 한 1% 정도씩이라도 조금씩 같이 다른 종목 수익 날 때 이 종목 손실을 조금씩 같이 잘라내는 전략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지 이 종목을 지금 추가 매수해서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 이렇게 전략 접근하시다가는 조금 너무 오래 걸리거나 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현재 구간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좀 적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셔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전화 연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네, 매수가. 영우DSP.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230원에요. 네. 30% 갖고 있습니다. 네. 영우 DSP 매수가 2,230원이시고 비중이 30%이십니다. 이 종목 언제 매수를 하셨을까요?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몇 달 정도 되셨어요? 아, 이 종목 뭐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계약으로 요즘 주가 상승하는 모습 나타냈었는데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우 전문가님. 네. 네, 이 종목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일단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가져가 볼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 오랜만에 발생을 했거든요. 월봉상으로 이제 막 올라오는 구간에 좀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시청자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해당 종목 이전에 매수를 하실 때 어떤 모멘텀을 보고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재료라든가 뭐 실적이라든가 어떤 부분을 보고 혹시 접근하셨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로봇이라 하나를 갖고 싶었고요. 네네, 로봇. 로봇 중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재무 상태가 좀 양호한 편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셨군요. 일단 잘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영우 DSP 하면은 OLED 쪽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사실 이렇게 스몰캡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실적적인 모멘텀보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테마성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테마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신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살아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 번씩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에요. 거기에다가 AI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헬스케어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거래대금이 받쳐주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재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차트를 보면은 월봉상으로 일단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거래대금 이전에 고점 형성하고 나서 쭉 빠졌던 구간이 있어요. 차익실현 아래서 매집 들어왔던 거, 매수 들어왔던 거 다 팔고 나갔던 건데 해당 구간에서 이렇게 쭉 빠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좀 거래대금 발생되면서 올라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거래대금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한두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 매물 때 다만 여기서 대량 거래가 발생하고 악성 매물이 좀 발생했기 때문에 저항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다만 좀 기억을 할 필요는 있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끌고 가시면서 계속해서 나눠가지고 분할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전에 우리가 매수한 지 몇 개월 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언제 올라오나 좀 끙끙 앓으셨을 것 같은데 좀 심적으로 지쳐있는 시기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사실 이 종목 말고도 좋은 종목들 많고 비중이 지금 30%인데 너무 욕심낼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서 매수가까지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은 축소를 하자. 그리고 너무 리스크 크게 가져가기보단 2230원 구간에서 비중 한 10%에서 20% 정도만 끌고 가면서 조금만 욕심 내가지고 한 2,500원 정도까지만 한번 욕심을 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해당 구간 왔을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월봉상, 주봉상, 뭐 일봉상 다 보더라도 거래대금이 이제 막 발생했기 때문에 해당 구간 매물소와 조금씩 조금씩 하면서 많이 흔들리긴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 충분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 생각해서 2,500원 1차적으로 목표가 제시는 해드리지만 전량 매도보다는 해당 구간에서도 분할 대응, 잔량 조금씩 조금씩 남겨가면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여기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지금
진출이 어디까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이 진출을 이제 명확하게 어디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 그런 분야에서 좀 뉴스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내용들이 있는 거고 진짜 이 기업이 뭐를 해가지고 2차전지 뭐 협력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중소형주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그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재무적인 부분 좀 제가 포인트를 하나만 더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연결 기준으로 연간 매출을 보면은 2017년도에 2,500억 나왔던 이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좀 올라가긴 했지만 2021년도에 800억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출액이 늘어나야 결국에 이 외형적인 성장이 크게 발생을 하는 건데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는 이 보수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될 수 있다는 거를 말해주거든요. 결국에 매출이 올라가야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을 때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매출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서 너무 길게 그 다른 재료들에 대해서 어떤 게 있고 이거를 해석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저는 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2,300원까지는 봐도 될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 2,300원 구간에서 비중 축소 그리고 비중 축소는 우선적으로 하시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2,500원 올라왔을 때 1차 매도가 잡으시고 나머지 잔량 조금만 남겨놓고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고 2,500원까지 목표가를 욕심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쉽지만 종목 상담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 시장 전략 들어봐야겠죠? 자, 이태우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사실 5월 달에도 그랬고 6월 달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이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준이 이 지표에 따라서 어떤 공격적인 긴축으로 갈지 아니면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갈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런 CPI 발표를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이번 CPI 예상 수치 같은 경우에는 8.8% 수준인데 만약에 이 8.8% 수준대 이 부분을 유지하거나 아니면은 이보다 아래쪽으로 이하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연준이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아니면은 또는 뭐 이제 빅 스텝 이런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장 매크로 환경은 계속해서 긍정적일 수 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공격적인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로 가는 것들을 좀 우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CPI 발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의 악재는 뭐 경기 침체 하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연준에서의 어떤 통화 정책을 보시게 되면은 경기 침체로 갔을 때마다 방어했던 방법은 역시나 양적 완화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는 것은 막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같은 경우에 이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은 7월 달부터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 시장이 악재보다는 호재의 반응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기업의 펀더멘털 대비했을 때 주가가 싸냐 아니면 비싸냐 이 부분만 잘 판단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점차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우량한 기업을 지금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뭐 상승으로 가는 그 초입기 길목에서 매수를 하는 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전략은 뭐 이런 지수의 일일비보다는 종목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 지수에 대한 집중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김대우 전문가님은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저는 일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고 싶어요. MSCI 분기 리뷰가 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대형주들, 대형주들이 분기 리뷰 때마다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MSCI 이 주식을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매번 증권방송에서 이 리뷰가 있을 때마다 꿈틀꿈틀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는 모습들 나와주는데 8월 12일자에 해당 리뷰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편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편입 종목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카카오페이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종목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구간에서 뭐 보호 예수물량이 튀어나온다라든가 그런 이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리를 잘 지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또 MSCI 편입에 돼가지고 이 패시브 자금들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은 또 좋은 흐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리뷰 종목들, 분기 리뷰 종목들 한번 기업 모멘텀 분석을 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SKT죠. SKT 같은 경우는 이번에 편출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관련된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일정이 정말 많아요. 뭐 세계 페어마켓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고 삼성전자 이번에 언팩 행사도 예정이 되어 있고 게임주들이 이번에 또 대거로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런 포인트들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가지고 한번 일정주들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토요일 12시에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 함께 봤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도 찾아오니까요. 네,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